이어서 비너가 없어나면 이렇게 휘파람 소리가 나더라고요. 떨어질 때. 스패너를 이걸 안 해서 그냥 있는데 그냥 이 소리가 재밌잖아요. 루프를 하네 벌써 루프. 루프요? 네. 루프를 해갖고 만약에 올라갈 때는 엘리베이터도 이런 거는 힘이 좋아 그냥 바로 여서도 되는데 저 요래 빼줘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스로틀 빼면서 네. 엘리베이터는 중립 정도로 해갖고 그냥 내려오게 이래 합니까? 그래갖고 아니요 그 도는 원을 보고 엘리베이터 양도 계속 그러니까 이게 비행기를 날릴 때 뭐를 그냥 이래 가마키를 붙들고 있으면 안 돼요. 계속 보정해주면서 랜딩할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보정해주면서 지금도 이렇게 계속 톡톡톡 치잖아요. 이렇게 키를 계속 보정을 해줘야 돼요. 날릴 때 지금 이렇게 올라갈 때도 수직 안 올라가면 러더로 이렇게 보정해주고 아니면 엘리로 보정해주고 루프나 뭐든 할 때 그 엘리라든지 이런 걸로 엘러론이 다 고정을 해줘요. 자세를 잡아줘야 돼요. 그냥 놔두면은 비행기가 이렇게 꼬이니까요. 엘러론에는 이런 걸로 잡아주고 엘리베이터 양을 딱 그대로 당기고 있을 수도 있는데 루프 올라갈 때 틀어지면 러드로 잡습니까? 안 그러면 저는 엘러론으로 잡아요. 네. 이런 루프 갈 때 이건 힘이 좋아 그냥 여기서 바로 올라가시는데요. 원을 이제 보면서 전체를 보면서 조금 이렇게 꽈배기 같이 됐는데 보면서 계속 수정을 이렇게 해주는 거죠. 엘리베이터라는 거든지 엘리베이터는 거든지. 거의 변화 없네 지금 보니까 미세하게 예. 타면이 크니까는 미세하게 얘가 대타각이잖아요. 예. 그 미세하게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루프 할 때 이래가지고 가다가 엘리야 뭐 이래 툭 당기법 이렇게 됐고요. 네. 지금 여기서도 툭 당기법 이렇게 됐고요. 비행기가 그 뭐라 캐지 딱 활 이렇게 나르는 게 아니고 딱 꼬이쁘죠. 같은 기체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파일을 크게 하려고 하면 엘리베이터를 살짝 줄이면서 이제 크게 올려갖고 고점에서 이제 슬로트를 낮추고 엘리도 이제 살짝 낮추면서 그러나요? 타각에 따라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행기를 보는 게 아니고 이제 그림을 보는 거죠. 이렇게 비행기를 보면서 아 야가 꺾이네 이게 아니고 이렇게 뭐 루프 할 때 보면은 앞에서 하면 좋은데 씨. 이렇게 원을 전체를 보는 거죠 그림을. 그 엘리 마이지만 원이 작아지고 적게지만 큰 원이 그렇죠. 예. 예. 이제 요런 건 큰 기체니까는 원을 크게 그리려고 살살 당기는 거고 짧게 줄락하면은 저는 이카다 이거 시동 떨어졌는데 예를 들어서 뭐 크게 하려고 하면 반대로 제가 이래 하면은 반대로 해볼게요. 짧게 하려고 하면 이렇게도 되죠. 이렇게 되죠. 방금 이게 풀타각이거든요. 끝까지 밀어주는 그럼 그렇게도 되죠. 풀로 좀 째다가
엔딩 할게요. 저 사람들 있으니까는 저렇게 멀리서 이래 쭉 와도 돼요. 아까 그치는 지금 떨어질 때 속도가 빠르니까는 스로틀을 왕왕이라든지 할 필요 없이 그냥 그대로 쫙 미끄러지면 내려오면 되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스로틀 그냥 로로 그냥 해갖고 쭉. 그러니까 그 아까 올라가다 높은 데서 떨어졌잖아요. 높이가 있으니까 지금도 빨랐잖아요. 요런 식으로 이제 항상 뭐 어느 정도 양이 있는 게 아니고 헬리를 어느 정도 당겨야 된다. 이게 양이 아니고 그냥 비행기를 보면서 그 마차가. 예. 딱 정형화 되어 있는 그뭐 양은 없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보면서 그 마차가. 하, 됐다.